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느끼는 감각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감각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느꼈던 수많은 아주 즐거운 음식들을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또한 손에 감각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는 이렇게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감각은 어떻게 나뉘진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각 크게 특수 감각과 일반 감각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을 느끼려면은 감각 기관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감각 기관은 무엇입니까? 환경으로부터 오는 물리적, 화학적 자극을 수용하는 기관을 가리키죠. 우리 인체에는 여러 가지 이 감각 기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외피가 있죠. 외피는 무엇인가요? 외피는 기본적으로 피부를 가리키고요. 부차적으로 말한다면은 부속 기관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속 기관은 어떤 게 포함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손톱이라든지 발톱, 땀샘 뭐 이런 것들을 다 부속 기관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외피는 피부라고 말할 수 있고 좀 넓게 말하면 피부와 부속 기관을 합쳐서 외피라고 말할 수 있죠. 그곳에서도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시각기관, 평형과 청각기관, 후각기관, 미각기관들이 있어서 우리 인체는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감각을 느끼려면 우리 인체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수용체, 리셉터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리셉터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 인체 내부와 외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런 환경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는 신경세포를 가리킵니다. 특수하게 만들어진 거라고 말할 수 있죠. 또한 일반적으로 이 리셉터는, 수용체는 고유한 자극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코는 어떤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까? 후각이죠. 냄새를 맡는 감각을 느낄 수 있죠. 혹시 코에서 앞을 볼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 코에 있는 감각이 바로 냄새라는, 후각이라는 고유한 감각만 반응하게끔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듯 일반적으로 수용체는 고유한 자극에 대해서만 반응하게 되어 있고, 그와 같은 결과로 우리 눈은 시각을 볼수 있도록, 시각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자, 어쨌든 중요한 점으로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수용체, 리셉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각의 종류 중에 특수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감각은 스페셜 센세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감각의 특수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이라든지 청각, 후각, 미각, 평형 감각, 이러한 같은 감각들은 특수한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감각을 특수 감각하고 일반 감각으로 나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특수 감각 또 일반 감각이라고 부를까요? 일반적으로 특수 감각은 인체의 특수한 부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각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느낄 수 있죠? 간단히 말하면 눈인데, 망막의 막대세포와 원뿔세포에서 느낄 수가 있죠. 그곳에 자극이 들어가야만 우리가 시각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청각은 어떻습니까? 귀 안쪽에 코르트 기관에서 소리를 느낄 수가 있죠. 귀 외에, 이 코르트 기관 외에 다른 곳에서 청각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발바닥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따라서 특수한 곳에서만 감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청각은 스페셜 센세이션이 되겠습니다. 또한 후각은 어떻습니까? 코 점막의 후각 세포에서 네, 냄새를 맡을 수 있죠. 그곳에서만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스페셜 센세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미각은 혀의 맛봉우리, 혀에 있는 많은 봉우리들이 우리의 다양한 맛의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평형 감각 어떻습니까? 평형 감각 같은 경우는 속귀의 반고리관이라든지 타원과 둥근 주머니에서 평형 감각을 느낄 수 있죠. 따라서 평형 감각도 귀 안쪽에 있는 특수한 구조물에 의해서 느껴지기 때문에 평형 감각도 특수 감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감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감각은 특수 감각과 조금 다르죠. 인체 전체적으로 여러 부위에서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감각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통각이 있죠. 지금 여기 앞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전을 손이나 발로 밟게 된다면 또 누르게 된다면 어떻겠어요? 아니, 손이나 발뿐만 아니라 인체의 다른 부, 얼굴 포함해서 어떤 부분이든 다 통증을 느낄 수 있겠죠. 촉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촉각이 좀더잘 느껴지고 덜 느껴지는 곳은 있겠지만 손이든 발이든 손등이든 다른 부위든 촉각을 느낄 수 있죠. 따라서 일반 감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는 압각이죠. 여기 지금 적벽돌을 좀 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 적벽돌을 들고 있으면 이 손에 느껴지는 감각, 압각이 눌러지는 그런 압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냉각은 어떻습니까? 이 차가운 얼음이 들어가 있는 컵을 만진다면 손뿐만 아니라 인체 다른 어떤 곳에 대도 이찬 기운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제너럴 센시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온각, 촛불이 있을 때 따뜻함을 느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고유 감각. 자, 이제 이 고유 감각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될 텐데요. 일단 일반 감각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고 고유 감각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감각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인데요. 일반 감각은 일반적으로 몸 감각과 내장 감각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몸 감각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몸 감각은 또 표면 감각하고 심부 감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표면, 겉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이 있는데요. 여기 촉각이나 압각, 온도 감각, 통각 이런 것들은 피부의 어떤 표면에서 다 느낄 수 있는 감각이죠. 하지만 심부 감각은 약간 다릅니다. 심부 감각은 다른 말로 고유 감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심부 감각하고 고유 감각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죠. 그러면 어디에서 이걸 느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관절에서 관절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지 위치가 어떠한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심부 감각이 느낄 수 있고요. 또는 근육의 길이라든지, 근육의 장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감각 리셉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교적 심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부 감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네, 고유 감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프로셉터, 고유 감각이 좀 무엇인지 좀더 알아보시죠. 고유 감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부 감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절이나 힘줄, 인대, 뼈대 근육 등에 존재하는 건데 주로 이런 움직임들을 좀 감지하다 보니 운동 자세의 변화를 감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유 감각을 느끼게 하는 어떠한 리셉터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뭡니까? 네. 머슬 스핀들이라는 근육 방출입니다. 두 번째는 GTO라고도 하는 골지 힘줄 기관입니다. 자, 이 것들은 근육 방출 이름 그대로 근육 안에 있는 거고요. 골지 힘줄 기관은 근육의 힘줄 부분에 있는 특수한 리셉터라고 하시는데, 인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 고유 감각은 일반 감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먼저 고유 감각은 어떠한 정보를 좀 받아들일까요? 예를 들어서 뼈대 근육의 길이하고 속도 변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근육이 늘어난 거. 뭐, 이거 스트레칭. 예를 들면 우리 몸을 스트레칭 하잖아요. 그 스트레칭 했을 때그 근육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또 일상생활에서 근육이 늘어났고 어느 속도로 변화되는 것들을 아주 빠르게 감지해줘서 필요하다면 근육을 다시 수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머슬 스핀들, 근육 방출가 되겠습니다. 이 근육 방출의 다른 표현은요, 방추속 근육섬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고유 감각을 느끼는 두 번째 리셉터는 뭐죠? 네. 골지 힘줄 기관인데요. 골지 힘줄 기관은 어떠한 감각을 받아들일까요? 바로 근장력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여러 해부학 책에서 GTO, 골지 힘줄 기관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근육의 장력을 감지합니다. 그럼 장력, 어떤 장력을 가리키는 걸까요? 네. 좀더 다양한 책들을 보시면 여기서 말한 장력은 근육의 수축력을 감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머슬 스핀들, 근육 방출은 근육의 길이와 속도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GTO라는 것은 수축력, 근장력에 초점을 좀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인체 내에 필요한 만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머슬 스핀들이 어디 있는지 좀 봐볼까요? 자, 여기 잘 그림에 보시면, 특히 여기 아래쪽 그림에 좀 초점을 좀 맞춰볼까요? 아래쪽 그림에 보시면 방추 속 근육 섬유가 있고요. 방추 밖 근육 섬유가 있습니다. 방추 밖 근육 섬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근육이라고 표현할 때 방추 밖 근육섬유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머슬 스핀들은 아까 다른 말 뭐라 했죠? 방추 속 근육섬유라고 표현할 수 있다 했잖아요. 잘 보니까 이 방추 밖 근육섬유하고 방추 속 근육섬유는 나란히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만약에 이 근육이 위아래로 이렇게 늘어난다면, 다시 말해 방추 밖 근육섬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근육 섬유가 늘어나게 되면은 머슬 스핀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같이 늘어나겠죠. 그 늘어나는 것을 감지하는 게 바로 뭡니까? 네, 머슬 스핀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감각이 들어있는 내장 감각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감각은 말 그대로 우리 인체 내 다양한 내장에서 느끼는 감각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감각들을 내장에 느낄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뭐죠? 혈압. 혈압. 네, 혈압, 우리 아주 중요하죠. 보통 정상은 120, 80이라는 정상 혈압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 혈압이 높으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고혈압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럼 이 혈압은 어디에서 느끼게 될까요? 어디에 리셉터가 있을까요? 목동맥 팽배하고 대동맥 활에 있습니다. 이둘다 심장의 위쪽 부분에 있는 구조물들인데 거기에 리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압력 수용기라고 합니다. 왜 압력 수용기라고 하죠? 무엇을 감지한다고요? 네, 혈압을 감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혈압을 감지하기 때문에 압력 수용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 허파과리압을 느끼는 겁니다. 허파과리는 일단 뭐죠? 언제 사용되는 거죠? 우리 호흡할 때. 호흡할 때 허파과리가 팽창했다가 줄어들었다. 마치 포도송이처럼 생겼거든요. 포도송이처럼 생겼는데 이
허파가리 같은 것들이 예, 커졌다가 어떻게 되죠? 줄어들었다 하죠. 포도송이가 커지면 들숨, 적어지면 날숨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디서 느끼게 됩니까? 허파가리 벽에서 예, 느끼게 되는 거죠. 감지하는 거죠. 리셉터가 있어서요. 그 다음에 혈액의 분압이네. 특히 CO2 분압은 어디에서 리셉터가 있습니까? 목동맥 토리나 대동맥 토리 있습니다. 아까 목동맥 팽대라 했죠? 목동맥 팽대는 압력 수용기에 들어가지만 목동맥 토리는 압력 수용기 아니죠? 무엇이랍니까? 이두 가지 합쳐서 목동맥 토리와 대동맥 토리 합쳐서 우리는 네, 화학 수용기라고 하죠. 즉 다시 말해서 CO2의 분압을 느끼기 때문에 화학 수용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O2 분압이 높은지 낮은지 목동맥 토리라든지 대동맥 토리에서 그 점을 네, 느낀다는 뜻이 되겠죠. 만약 CO2 분압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더 필요하다는 뜻일까요? 당연히 산소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CO2 분압이 낮다면 네, 그 반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혈액의 O2 분압, 산소 분압은 어디에서 느낀가요? 어디 리셉터가 있나요? 숨 내의 둘순 중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 3투압은 네, 시상 하부에서 느끼게 되고요. 혈당치는 어디서 느끼죠? 시상 하부라든지 이좌의 베타세포에서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감각에 대해서 좀잘 배웠나요? 감각은 어떤 감각이 있다겠죠? 네. 일반 감각하고 특수 감각 있죠. 왜 일반 감각, 특수 감각 나뉜다겠죠? 일반 감각은 인체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특수 감각은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특수 감각으로 불려지죠. 자, 일반 감각은 또 어떻게 나눠졌죠? 네, 몸 감각, 내장 감각으로 나눠졌죠. 몸 감각은 또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몸 감각은, 네. 표면 감각, 신부 감각으로 나뉘어졌고, 신부 감각은 다른 말로 고유 감각으로 불리고 있었죠. 자, 고유 감각은 어떤 곳에 느끼는 거예요? 관절이나 근육에서 또 움직임의 변화를 느끼는 거라고 했죠. 어떤 수용기가 있었어요? 머슬 스핀들, 네, GTO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이 고유 감각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특히 제가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이 고유 감각에 대해서는 생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근육이나 관절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리셉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움직임이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